이 저태가 요런 좋은 자리가 나왔을 때 서프를 상대하는 방법. 이런 자리는 두 가지 심리전이 있어요. 일단 상대가 저프고 11시 12시가 오버로드가 여기 보고 여기까지 날아갔을 때 상대 오버로드가 없다 그러면 10-10 배럭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11시나 12시에 저그랑 토스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10-10 배럭을 하면 초반에 게임이 끝날 확률이 높고 좀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운영 연습으로 할게요. 정석으로 할게요. 지금 다버시가 없고 오버로드가 여기로 꺾잖아? 그럼 상대가 6-7이면 오버로드가 여기 와서 마주치기 때문에 여기서 마주쳐야 되는데 안 마주쳤기 때문에 상대가 11시나 12시에 있을 확률이 조금 높아지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이제 구에 서플 찍고 상대 11-10이네요 매우 좋아. 딱 가장 재밌는 자리 나왔네. 11-10이는 운영 싸움으로 이길만 하거든. 형님 이거 치즈 갈까요 운영 할까요? 솔직히 치즈 가도 끝나거든. 10-10 빼러 가고. 이거 마린이 방풀 아니야? 11-10이 아니고 치즈 가달라고. 근데 이거 막판이라 좀 운영하고 싶은데 치즈요? 아, 11-10인 거 봤죠? 그럼 이제 10-10.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해야지. 10-10으로 출발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걸로 해야지. 11-10이잖아. 알아? 11-10인 거를 빨리 봤기 때문에 12시는 오버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편은 구드론이잖아. 자리도 좋잖아. 우리가. 12시 스포니플 느리죠. 이러면은 이제 3시가 선내어. 선내어를 가는 거예요. 그니까 무탈이 똑같이 나와. 그리고 3시가 자원이 더 빨리 켜지기 때문에 선내 후발 빵링을 찍고 그러니까 판을 잘 짜야 돼요. 항상 게임할 때 판을 잘 짜야 되고 이 SCB를 살려놔야 돼요. 살려놓고 마린을 찍어서 전진 배치해놓고. 자 일단 게이트를 전진으로 지은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럿을 좀 빨리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대가 치즈를 나오면 맞겠다. 어느정도 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딱 사이즈 봐서 이거 서플 벤 한번 갈게요. 아 예 뭐 내 방송 문제가 아니지? 순간 난 내 방송에 뭐 문제 있는 줄 알았잖아. 날 이 SCB를 왜 살려놓냐면은 일꾼이 이제 한 8개 정도 미네랄 클릭을 해서 가야 돼. 그래 마린이 2번으로 하고 배럭 랠리를 여기로 바꿔주는 거예요. 배럭 그래야 마린이 바로 올 거 아니야? 이 SCB 쉬었다고. 그리고 SCB는 2번으로 부대 지정 해놓고요. 따로 부대 지정 해놔야 돼. 갑니다. 자 여기 라인에 벙커만 지으면 돼. 바로 딴거 안하고 천천히 3대4 미션이요? 어떻게요? 헬메형 깨만다고요? 자 여기 라인만 잡으면 돼. 여기 라인만 이러면 이거 있잖아. 봐봐 상대는 질럿에 양포도 안됐고 우리편 무탈이잖아. 스파이어 가잖아. 링 한 10개만 10이고 이러면 판이 이겨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도 상대 양포를 준비를 했네. 이 정도 빼고 여기 약간 세워놓을게요. 안 뚫리기만 하면 유리하거든. 양포도 좀 됐고 어차피 무탈이 똑같이 뜨거든. 이제 링크만 가스 한 개 더 넣고 런쟁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 뚫리면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벙커 하나 더 할게요. 아 3대4로요 국방.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 형님? 내가 봤을 때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리고 왼쪽에도 벙커를 지어놔야 돼요. 상대 미탈 뜨면은 바로 한시로 날아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빡세죠 형님? 요즘 시청자들도
잘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투표로 많이 넣어가지고 후대 사는 거 빡세니까 며칠 뻥거 짓고 이제 가스 짓고 아카드 빨리 가야지. 구타일 대비하고 이제 마린이 쉬고 아카를 빨리 가야 돼요. 가스랑 근데 토스도 양포에서 테크 드리고. 근데 나는 이제 치즈 나가가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빨리 빼고요. 한 마리는 치료할 거 남겨놓고. 오케이, 이거 오버 먼저 따자. 어, 오버를 먼저 따자. 유타는 쪽쪽이 어떻게 더 빠르지? 플라 형이 유타 하나 더 많아? 따면 돼, 싸우면 돼. 오버 먼저 잡자. 어, 퍼플 안 맞고. 야, 퍼플이 맞췄는데. 이러면은 저태저거랑 저프저거랑 탈이 똑같이 뜨고 양포를 했는데 테란도 바이오 무난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되게 유리하지. 그리고 팩토리도 가고. 그 마린이 저그에 저랑 쿠리 형님 랜덤 어떤가요 형님?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아, 이러면 미탈 싸움도 아까 오버 잡았기 때문에 이기고 스쿼지 잡아줘. 뱅크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치즈를 안 나갈라 했냐면은 나는 치즈를 나가면 내가 이긴다는 100%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나갈라 한 거예요. 운영 싸움 하려고. 운영 싸움이 더 빡세잖아. 전 일부러, 그러니까 진짜 이 게임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하면 무조건 이기는 빌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뭐 내전이거나 이렇게 공방에서는 좀 일부러 게임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약간 이제 어 명경기 약간 이렇게 유도하는. 어, 근데 대처는 좋았어요 쿠리 형님. 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대처. 어, 쿠리 형님 대처 좋았어. 어, 마린이는 성큰 안 박았어야지. 쿠리 형이 판은 잘 짜, 되게.